위정편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세요. 맹의자 문효한대. 맹의자라는 분이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묻자. 자왈 무위니라. 공자님 답변이 무위니라. 어길 위자거든요. 어김이 없어야 하느니라. 맹의자는 노, 대부, 중손신이 명은 학이라. 맹의자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 중손씨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학이라는 사람이라 이거지. 무위는 위, 불패열이라. 여기 무위라는 것은 어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이르되 불패열이 이치에 이치는 돌이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번지 어러니 자 고지왈 맹손이 문효어아언을 아태왈 무위라 허라. 번지가 어러니 어짜는 이게 술에 몰 어짜요. 요즘 말로 말은 운전기사예요. 그지? 공자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예요. 번지가 수레를 몰았었는데 그 당시에 자 고지왈 공자께서 그 수레를 몰고 가는 번지한테 말해 주시기를 맹손이 문효어아언을 그 맹손은 맹의자지요? 맹손이 문효어아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거늘 아 대왈 무위라 허라. 나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무위 어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노라. 번지는 공자 제자니 번지는 공자의 제자니 명은 수라. 이름은 수라는 사람이다. 어는 위 공자 어거야라. 여기 어자는 위자는 위할 위자예요. 공자님을 위하여 수레를 몰았다는 것이다. 맹손은 즉 중손녀라. 맹손은 위에서 말한 여기 중손씨, 맹의자, 중손씨를 말한다. 부자 이의자 미달이 불능문하니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해요. 부자께서 이자는 뭐뭐라고 생각하셨다, 뭐뭐라고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의자가 미달, 달자는 뭘까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지. 그 말을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공자께서 의자가 말뜻을 알지 못하여 능히 질문을 하지 못하니 공기실지 이 종친지령으로 위혹으로 그가 혹시 실지 지는 이게 가르치는 건데 요지지 그 핵심을 잃고 무위 어기지 말라고 했던 그 어김이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그 본뜻을 잃고 이 종친지령 이 종자는 따를 종자거든. 친자는 어버이 친자고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서 위효 효로 삼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번지 발지러시 발지 하시니라. 그래서 번지한테 일러주어 말할 어쩐데 번지한테 말을 해서 이 발지 이그 뜻을 밝혀 주신 거다. 번지왈 번지는 또 금방 알아듣는 제자예요. 그래서 번지가 왈 여기는 왈이지만 물을 문자와 똑같은 거지. 번지가 묻기를 하위야 있고 선생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왈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공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생사지 이래. 살생자고 죽을 사자지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는 예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예로서 장례를 치르며 제지 이래니라. 제사 그분을 제사 지낼 때는 예로서 해야 할지니라. 생사 장제에 사친지 시종이 구이라. 생 살아 계시고 살아서 섬기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그 즈음에 사친지 시종이 어버이를 섬기는 시작과 끝이 구이 다 갖추어졌다. 예는 즉 이지 젊은야라. 여기 예라는 것은 이치의 젊은이다. 이치의 젊은이라는 것은 젊은이 뭐예요?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잘 맞춰서 행하는 것이 젊은이지요. 인지 사친의 사람들이 어버이를 섬길 적에 자시 지중희 일어예이 불구명. 이 잡자는 붙어 잡자고 지자는 까지 지자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예의에 맞아서 구차하게 하지 않으면, 예의에 맞지 않으면 구차하게 해야 되거든. 귀 존친냐 지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이 지극할 것이다. 시시의 삼가 참례고로.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번지가 공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할 때, 맹의자가 막 저기 하고 있을 때, 질문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즉 공자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때요. 그 당시에 삼가 참례고로, 삼가가 있죠. 삼가는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참례, 예의를 참은 이게 자기 분수 밖에 있는 것을 걸터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인데 아주 제후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지. 참례고로 부자 이시 경제라. 공자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해주신 것이지만, 연이나 어의 혼연하야 우약 불 전위 삼가 발자하니, 그렇지만 어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혼연하여. 아주 이게 혼연이라는 것은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실하게, 두리둥실하게 혼연해서 불약 불전위 삼가 발자하니,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이세 집안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게 하셨으니, 그렇게 했다가는 옛날에 보복을 하겠지, 그지? 소입이 성인지언냐니라. 이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이니라. 성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속에 핵심이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시왈 인지 욕효 기치니 심수 무궁이나. 호시가 말하기를 인지 욕효 기치니, 사람들이 그 어버이, 그 부모님께 효를 하고자 하심이 심수 무궁이나. 마음은 비록 다함이 없으나 이 분즉 유한하니, 그러나 분수는 한계가 있어요. 왜? 자기 있으면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범위에서 부모한테 효를 해야지, 그지? 득위 불위와 득위라는 거는 할수 있는 것을 얻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즉,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과, 여 부득위 위지. 할수 없는데에도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균어 불효니. 똑같이 균등하게 불효가 된단 말이지. 불효님, 소위 이례자는 이른바 예로서 한다는 것은 위기 소득위자의 이인이라. 그 소득위자, 할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맹의자 문효한대 제왈 무위니라. 맹의자는 노태부 중손신이 명은하기라. 무위는 위풀패열이라. 번지 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문효어 아오늘 아태왈 무위니라.
후비라호람 번지는 공자 제자니 명은수라 오는 위 공자 오고야람 맹소는 즉 충소냐라 부자 이의자 미다리 불능문하님 공기실지 이총친지령으로 위효구로 번지 이팔지하시니라 번지왈하위야 있고 제왈생사지이래하며 사청지이래하며 제지이래니라 생사장제의 사친지 시종이 구이라 예는 즉 이지 젊으냐람 인지 사친의 자시 지종희 이러예 이 불구면 기촌치냐의 지의라 시시의 삼가 참예구로 부자이시 경진함 연이나 어의 후년하야 우약 불전 위 삼가자 팔자니 우약 불전 위 삼가 팔자니 소이위 성인지 언냐니라 호시왈인지 욕 효기치니 심수무궁이남 이 분즉 유한하니 득위이 불위와 여부득위이지 균어불효니 소위이래자는 위기소 득위자이이라.